세계언어 어조계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 15. 세계언어 어조계 분화와 관련된 한국 정통 문화. 고인돌, 피라미드, 탑, 태극, 삼태극, 삼권 분립, 고리 문양, 만자, 십자, 사태극, 별 오행, 산스크리트, 윷놀이, 북두칠성, 무궁화, 제천 문화, 칠일 달력 등. 한국 정통 종교 사상 철학 등을 담은 천부 문화. 한국 고유의 정통적인 철학, 종교, 사상 등의 문화로는 음양 태극 사상, 만자 십자 사상 사태극 문양, 천지인 고인돌 문화, 해자 문화, 피라미드 능묘, 제단 문화, 천지인 한둘셋 이리 삼원방각, 음양 중 삼태극 문화, 고리 문화, 거울, 방울부 칼삼지창 문화, 오행 문화, 십간 십이지 문화, 빗살 햇살 무늬, 빗살 무늬 토기 문화, 윷놀이 문화, 칠요일 1월 하수목금토 역법 문화, 삼권 분리비법 행정 사법 정치제도 문화, 제천 행사 문화, 소떼 문화, 당산 문화, 장승 문화, 무궁화 숭상 문화, 주작 청룡의 용봉 문화, 황웅 백호의 웅호 문화, 가림톡의 산스크리트, 페니키아 문자, 서령 문자, 룸 문자 등의 파생 문자 문화, 씨름 문화 등을 들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정통 문화에 대하여 각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음양태극 문양.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시작된 마고시대의 음양사상이 이미 존재하였는데 사천이는 양인 유를 맡고 사천녀는 음인 여를 맡았다라고 기록된다. 즉 이때부터 음양사상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음양태극 사상을 증거하는 것이 마고성 시대의 방울로 된 귀걸이다. 방울은 소리를 내기 위하여 둥근 모양의 중간에 가로로 구멍을 판 형태로 방울을 원래 붙은 하나에서 두 쪽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음양태극을 나타내는 모습이 된다. 2. 사태극 만자 문양과 십자 문양. 만자 문양의 근원은 서기 전 25,858년 개인년부터 정립된 역법을 나타낸 유판의 모습이다. 유판에 그려진 중앙의 북극성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의 북두칠성은 후대의 동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북방칠수의 28수로 대입되어 1년 13기 365일과 4년에 한 번씩 오는 366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판역법의 문양은 1만 5천년경 이전에 축성된 고인돌 뚜껑에도 홈을 파 새겨놓았다. 둥근 모양의 유판역법 그림을 북극과 28수를 선으로 이어 네모로 하여 만자 모양으로 나타내게 되었고 이후 간략화되어 십자 모양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북유럽에도 이만자 문양으로 된 유물이 1만 5천년에 이른다고 한다. 3. 삼신일체 고인돌 문화. 세겹해자, 세겹 사방의 12성문. 고인돌은 지성묘라고도 하여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제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최초의 고인돌 무덤의 주인공은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서기 전 7197년경 사이에 파미르 고원에서 국가체제로 통치하였던 마고할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인돌은 천지인이 일체로 된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부터 천지인 삼태극 사상이 정립된 것으로 된다. 서기 전 25,858년경부터 시작된 후천시대는 남성 중심의 화백회의 제도식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마고성의 중앙에는 마고 삼신을 모신 무덤이자 제단으로서 고인돌로서 천부단을 쌓고 사방에는 세겹의 해자를 두고 각 4개씩 성문을 설치하여 12관문을 두었던 것이다. 세겹 사방의 12성문은 천부경의 운삼사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이로써 음양오행을 이룸으로써 성환오칠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도 되며 원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 4. 북두칠성 문화. 칠요일 1월 화수목금토 역법 문화. 늦어도 서기 전 25,958년경부터 시작된 유판역법의 그림이 원래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모습인바 하루 시간 일주일 사계절에 따라 각 방향에 배치함으로써 중앙에서 밖으로 차례로 3개가 배치되고 4개가 바깥에 배치됨으로써 천부경의 운삼사가 되며 안쪽에 2개와 바깥쪽에 5개를 기준으로 하면 이로써 음양오행을 이루는 바
천부경의 성환 오칠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되고 운삼 사성환 오칠이 원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 북두칠성의 1월 화수목금토로 일주일이 할당되어 달력 역법의 기초가 되는 7일 역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오, 궁, 피라미드와 소, 탐문화. 마고성 시대의 서기 전 25,858년경부터 시작된 후천시대의 사방에 이궁 이소를 두어 사시족이 각 동서남북을 지켰다. 궁은 하늘집으로서 지키는 곳이기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궁은 계단으로 높이 쌓은 피라미드 형식이다. 소는 궁보다는 좁게 높이 쌓아 올려 망루처럼 만든 탑 형식이다. 그래서 단적으로 수메르 지역의 지구랏은 피라미드 형식으로서 궁의 모습이 되고 인도 지역의 탑은 소의 변형이 되는 것이다. 넓게 쌓아 올려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탑이 곧 소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6. 제천행사업 문화. 마고성 시대 늦어도 서기 전 25,858년경부터 시작된 후천시대부터 마고 삼신을 모신 고인돌인 천부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으로 된다. 이후 달력으로 음력 10월에 국중대회라 불리는 행사 때 제천행사와 축제행사를 벌였으며 지금은 각 시족의 문중 단위로 조상들께 제를 올리는 날이기도 하다. 7. 화백제도 현재의 다수결 제도의 근원. 마고성 시대인 서기 전 25,858년경부터 시작된 후천시대의 마고의 장손인 황궁씨가 사시족을 대표하여 정치를 한 화백회의의 장이었다. 화백회의는 소위 만장일치제인데 신라시대까지 내려온 한국의 정통 정치 문화이다. 소위 초원지역의 유목민족이 행하던 쿠릴타이 제도가 화백회의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8. 빗살 햇살무늬, 빗살무늬, 문양문화. 지금으로부터 1만 5천년 이전에 이미 시작된 소위 신석기 시대에 제조된 빗살무늬 토기에 새겨진 빗금을 가리키는 빗살은 실제로는 빛나는 태양의 햇살을 나타낸 빗살이다. 빗살이 햇살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유물이 다뉴세 선문경의 뒷면에 새겨진 빗금이다. 빗살 즉 햇살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표현한 것이 된다. 또는 무지개처럼 햇빛이 산란되면 색깔이 차례로 분리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를 나타낸 것이기도 할 것이다. 9. 천지인 한둘셋 이리 삼원방각 음양중 삼태극 문화. 천지인 사상은 이미 서기 전 25,858년경 후천시대부터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방각 사상은 천부삼인 철학이 정립된 서기 전 7,197년경부터일 것이다. 즉 악을 처단하는 도구로서의 칼이 등장하면서 도덕국가 체제의 한국시대가 시작되어 천지인 천부삼인의 사상이 정립되어 원방각을 상징하는 도형과 거울, 방울, 칼이라는 천부삼물과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천부삼경이 완성된 것으로 된다. 특히 천부경은 서기 전 11,000년경 이전에 그 원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마고성 시대의 역사적 지각변동이 반영된 삼일신고가 정립된 것이 되며 참전개경은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에는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기 전 3,897년경에 배달나라를 시작한 한웅천왕이 당시에 한국에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전수받아 웅족과 호족의 전쟁을 종교적 윤리적 가르침으로써 평화적으로 마무리한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천부경은 과학적 철학적 원리의 가르침이며 삼일신고는 종교적 철학적 원리의 가르침이고 참전개경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 철학적 원리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실제 서기 전 4,000년경의 한국말기 또는 배달나라 초기에 제조된 옥기유물에서도 상형문자와 함께 삼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은관우형 인물상 홍산옥기. 10. 고리문화. 무국을 양분하면 마고성 시대에 이미 출현한 음양태극 사상의 모양이 되고 삼분하게 되면 삼태극 모양이 된다. 이 음양태극과 삼태극의 모양을 둥근 선으로 표현한 것이 고리문양이다. 이렇게 나눠진 태극 문양은 고리 모양으로서 여러 형태의 문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리 한 개로 한 바퀴, 두 바퀴 등으로 둥글게 표현하거나
고국처럼 굽은 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1. 거울 방울북 칼삼지창 문화. 서기 전 1만 1000년경에서 서기 전 8000년경 사이에 사방분거시에 사시족이 나눠 가진 천부는 원래 하나임을 증명하는 신표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거울과 방울이 확실하다. 서기 전 7197년경 시작된 한국시대에 출현하는 천부사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울과 방울은 이미 마고성 시대에 존재하였던 것이 된다. 왜냐하면 마고성 시대에 이미 천지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하여 오금으로 된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금은 금과 구리의 합금으로써 검은색을 띠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미 마고성 시대는 금은 물론 구리와의 합금 기술이 있었던 문명시대로서 소위 황금시대로 불릴 만하다. 12. 삼권분립이법 행정 사법정치제도 문화. 서기 전 7197년에 시작된 한국시대에 이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정치가 행해졌다. 즉 삼사오가가 있어 삼사는 풍백, 우사, 운사로서 각 입법관, 행정관, 사법관에 해당하고 오가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로서 각 보건감당, 치안감당, 교육담당, 농사담당, 명령담당을 맡았다. 13. 오행문화. 음양 사상 다음으로 출현한 것이 오행이다. 즉 오행사상은 천부경의 천지인 음양 중의 사상에서 도출되는데 사상의 태양, 태음외 중에 해당하는 소위 태중이 있는 것이 되고 이 태중이 분화하여 중양, 중음, 중중이 되고 여기 중중이 다시 음양중으로 분화하면 소양, 소음, 소중이 되는데 이러한 중양, 중음, 소양, 소음, 소중이 곧 오행이 된다. 그리하여 오행은 사상보다 한 단계 아래로 분화된 차원이며 태양과 태음을 포함하지 아니한 중의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하늘의 해는 태양이고 달은 태음이며 중에 해당하는 오행성인 수화목금토가 곧 오행이 되는 것이다. 오행은 오각형의 별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14. 무궁화 숭상 문화. 기록으로 보면 한국시대가 시작된 서기 전 7197년경부터 내려온 문화이다. 한인 천재가 하늘 꽃나무인 한화 아래 돌을 쌓은 자리에서 추대되어 임금이 되었다 기록된다. 한화는 하늘꽃으로서 단군 조선시대에는 천지화로 불리며 곧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소위 해바라기 나무인 무궁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궁화는 항상 새로워진다는 뜻을 지니는 꽃으로서 혁신, 개혁을 상징하는 꽃이다. 단군 조선시대 천지화랑들이 머리에 꽂았으며 근세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자가 쓰던 어사화가는 무궁화로 장식된 것이다. 예부터 한국은 무궁화의 나라로 불려왔으며 지금은 한국인들이 모두 나라의 꽃으로 삼고 있다. 15. 풍수문화 주작 청룡의 용봉문화, 황웅 백호의 웅호문화. 육판의 모양을 보면 이미 마고성 시대에 북두칠성에서 동서남북의 칠수로 대입된 것이 되는데 이러한 동서남북 칠수라는 별자리 개념은 늦어도 한국시대 중기인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정립되었던 것이 된다. 즉 기록으로는 서기 전 6100년경에 해당하는 시기에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형구, 중황웅이라고 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방의 개념은 삼신오제설에서 나온 것이 된다. 삼신오제설이란 천지인 삼신과 동서남북 중에 각 흑백적 흑황의 오제를 가리키는 이치이다. 특히 태양신 삼조고가 곰과 호랑이를 좌우에 두고 포용하는 모습의 청동유물이 있다. 이는 서기 전 3897년경 한웅천왕이 신식에 천하여 웅족과 호족의 난을 인간이 되라는 가르침으로써 평정하고 배달나리를 세운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된다. 16. 10진법, 12진법, 60진법 문화, 10간 12지. 서기 전 7197년경 시작된 한국시대에 이미 10간 12지의 체계가 있었던 것이 된다. 즉 하늘의 태양이 11간을 가는 시간이 10간이라는 단위이다. 12지는 땅의 숫자로서 12방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주로 땅의 대표적인 동물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용은 소위 상상의 동물이라 하지만 홍산문화 옥기에서 이미 용이 표현되고 있으므로
원래 지상에 출현하여 존재한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나중에 12지는 1년 12달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다. 물론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은 12개월로 가다가 2.7년마다 한 번씩 13개월로 이루어져 양력과 맞추게 된다. 10간과 12지가 순차적으로 조합되면 60가지의 60진법이 된다. 그래서 60간지라고 하는 것이다. 17. 윷놀이 문화. 서기 전 2700년경 배달나라 시대 후기에 칠정운천도 등으로 역법을 다시 정리한 자부선인이 윷놀이를 만들었다. 놀이로 만든 이유는 후세의 사람들이 윷놀이를 함으로써 달력의 원리를 알아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이다. 실제 윷놀이에서 말이 가는 점수와 진행 방향은 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시계반 대방향인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도는 방향이다. 이러한 윷놀이 풍습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한다. 18. 소떼 문화. 소떼는 소순대라는 뜻인데 신성 지역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긴 장대 위에 오리를 얹은 형태이다. 기록으로 보면 한웅을 모신 웅상이 있는 소도라는 신성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 된다. 소도라는 곳에서 제사장의 인도로 제천 행사를 하였다. 19. 당산 문화. 마을 단위로 한웅 또는 당군을 신으로 모시는 문화이다. 특히 설날과 추석에는 마을에서 순번을 정하여 당산제를 지내는데 전날 밤에 당산나무 주위를 촛불로 밝히기도 한다. 20. 장승 문화. 나무 기둥을 마을 입구에 세운 상징물로서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보호신의 역할을 한다. 나무 기둥에 주로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을 새긴다. 천하대 장군은 철학적으로는 하늘의 오재를 감독하는 삼신의 대리자로, 지하여 장군은 지하의 오령을 감독하는 책임자를 상징하며, 역사적으로 천하대 장군은 한웅 천왕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지하여 장군은 웅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된다. 21. 치우상 문화. 치우상의 주인공은 서기 전 2706년부터 서기 전 2598년까지 배달나라 제14대 한웅을 지낸 치우천왕이다. 치우천왕은 서기 전 2698년경 헌원이 군사적 도발을 야기할 기미를 미리 감지하고 서기 전 2697년에 헌원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던 염제신농국을 먼저 평정하여 염제 제8대 유망의 아들 괴를 세워 단웅국 천자로 봉하였다. 이리하자 헌원이 이후 치우천왕에게 10년에 73회를 도전하는 등으로 합 100여 회를 도전하였으나 백전백 패하고 결국은 헌원을 사람으로 만들고자 자부선인과 치우천왕이 짜고서 사망내문을 건네주어 헌원이 이에 천지인 사망의 도를 깨닫고 신복하여 천자로 승인받아 중원을 맡은 최고 천자인 오재중의 황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치우는 소위 고대 중국에서 볼 때 동의의 임금이었으나 백전백승의 전쟁신으로 숭배되어 서기 전 206년에 건국된 한나라에서조차 숭배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22. 가림톡의 표음문자 문화. 산스크리트, 페니키아 문자, 서령 문자, 룸 문자 등 가림토 글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서기 전 2181년의 정음 38자인데 이를 산수가림토 또는 산수가리토라고 하므로 인도 지역에 존재하였던 브라흐미 문자인 소위 산스크리트와 원래 동일한 것이 된다. 서기 전 2181년에 가림토를 38자로 엄밀하게 골랐다는 의미에 정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이전의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가림톡의 글자가 무수히 많았던 것이 된다. 이러한 가림톡 글자 중에서 단군 조선은 38자를 골라 정형화하였던 것이고 인도의 산스크리트는 다른 글자를 골라 소리를 표현한 글자로 사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소위 페니키아 문자나 룸 문자도 역시 가림톡의 글자이다. 여기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중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가 나오는 것이다. 23. 씨름 문화. 고구려 벽화에 소위 수바퀴라는 겨루기 그림과 씨름이 있다. 지금까지 내려온 평화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차원의 한국의 정통 문화인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의 정통 문화에 대하여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물론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문화로서 간략히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통 문화는 세계 언어 어족의 분류에 있어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어 순으로 된 언어 집단을 유럽어족이나 우랄알타이어족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히 잘 참고하겠습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